네, 전 국민 답사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죠.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요. 최근엔 10대들을 위한 책도 나왔습니다. 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림책 한 권도 있는데요. 함께 소개해드립니다.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. 우리 땅 곳곳을 다니며 국토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말한 유홍준 석좌 교수. 이번에는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조선 서울편을 내놓았습니다. 서울은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, 경희궁 등 왕이 통치했던 궁궐이 다섯 개나 있는 역사 공간인데요. 유 교수는 궁궐의 도시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을 자리 앉음새라고 설명합니다.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군지,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북쪽으로 북한산이 받쳐주고 있는 이 풍수를 넘어서 이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. 지난 1993년 이후 27년 동안 답사 시리즈를 집필한 유 교수는 현장에서 보는 역사, 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. 책으로만 보는 역사하고 현장에서 보는 역사하고의 괴리가 생기면은 그거는 역사의 상이 일그러지죠. 그러니까 문화사는 유물과 함께 기억을 할 적에 이미지로 기억이 되거든요. 그렇다면 유 교수가 10대들에게 추천하는 서울 답사 여행지 세 곳은 어디일까? 먼저 한양의 권위와 품위를 나타내는 울타리, 한양도성을 꼽습니다.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용정도 빼놓을 수 없는 절경입니다. 끝으로 조선왕들의 혼을 모신 공간인 종묘는 눈 내린 겨울에 거대한 수묵화를 보는 듯 장엄하다고 말합니다. 종묘를 조용하게 한번 가서 바라보면 이 엄숙한 그 공간의 의미가 잘 다가올 거예요. 고요하면서도 그 장엄한 느낌이 오고 특히 이 눈이 내린 날 사람 발자국이 없는 종묘 월대를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. 좋은 선물이란 무엇일까? 지혜와 배려를 생각하는 그림책 산타에게 편지가 왔어요입니다.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산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.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다는 내용인데요. 문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중요한 글자가 불타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고민이 깊어진 산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이 말한 선물은 소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는 산타. 과연 소녀가 원하는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진정한 선물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림책입니다.